오늘은 도심을 습격한 전설 속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부모 세대에서는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 꼬리만 좀 틀리다는 것뿐이지 생김새는 큰 개하고 좀 비슷 안 할까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해운대 여기 사람들 많은데 여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해변과 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해운대. 이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동물이 출몰했다는데 그 기묘한 소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생김새가 어땠어요? 뭐야, 이게 좀 개과 비슷한데 들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을 던졌다니까요. 꼬리가 이렇게 시가 이렇게 길고 뾰족하고 약간 저 붉은색, 붉은빛 나는. 붉은빛? 예예. 그의 생명체의 등장에 떠들썩해졌다는 달맞이 고개. 도심 한복판의 이 작은 공원에 대체 무슨 동물이 산다는 걸까요? 나무 사이에 뭐 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괴상한 소문 속 주인공이 맞을까요? 목격담대로 뾰족한 입을 가졌다만 이 녀석은 평범한 고라니인데요. 매일같이 공원에 나온다는 경숙 씨는 녀석이 이 동물 같아 보였답니다.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 왜 그러는데 몸을 동그랗게 왜 저기 나타났을 때 이래가지고 고양이들이 등에 갈기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 녀석이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은 애가. 늑대요? 예. 마치 늑대로 보였던 녀석. 정체가 더 궁금해집니다. 처음엔 들개로 오해했던 사람들의 말대로 언뜻 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쫑긋 선 큰 귀와 붉은색 털이 눈에 띕니다. 코끝도 개보단 훨씬 날렵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몸체만한 풍성한 꼬리까지. 분명 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동물로 보이시나요? 과연 수수께끼는 풀릴 것인가? 생태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귀 끝이 이제 조금 끊고요. 네. 꼬리 끝에 이제 길쭉하면서 이게 흰 털이 있잖아요. 네, 아종인데 이제 붉은 여우라고 하죠. 우리나라 토종으로 알려진 이 붉은 여우. 그런데 왜 생소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전설 속 신비로운 동물로만 생각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랬죠. 예전에 이제 기록을 보면요. 78년도에 지리산에서 이제 그 죽은 개체가 마지막 이제 여우라고 이제 전부 다 알려졌었고요. 한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1960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으로 여우들은 쥐약에 중독돼 비극을 맞고 말았는데요. 또 모피 채취의 희생양이 되어 80년부터는 토종 여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체는 밝혀졌지만 의문은 계속됩니다. 이미 한 차례 멸종을 겪은 이 여우가 어떻게 덩그러니 해운대에서 발견된 걸까요? 진짜 근데 목에다가 그 목걸이를 차고 있더라고. 남을 사람하고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했죠. 오해? 누가 잡아갖고 사장 좋아하는 밀렵꾼 같은 사람이 잡았다가 담당을 못해서 여기다 풀어놨다. 야생동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경계하지 않던 녀석. 심지어 사람들이 던진 먹이도 곧잘 받아먹었는데요. 누군가의 손에 길러졌던 아이는 아니었을까. 의문을 더했던 건 녀석의 이 목걸이였습니다. 가까이 살펴보면 마치 암호처럼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돼 SKM2121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단순한 목줄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걸이 자체에 이렇게 테두리 넘버가 찍혀 있었는데 멸종위기센터에 연락을 해서 확인 결과 거기서 이제 키워서 내보낸 두 살짜리 여우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난 한국의 수컷을 가리켰는데요. 뒤이은 숫자는 21년생 21번째의 의미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환경부에서 토종여우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설 출생의 여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소백산에서 방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남는데요. 검색을 하니까 소백산하고 여기서 직선거리가 200km거든요. 소백산에서 해운대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만 따져도 200km. 목걸이로 위치를 추적해보니 동해 해안선을 따라 여우는 무려 400km를 이동했는데요.
소백산 근처에서 이따금 발견되고 나는 여우들과 다르게 산을 탈출해 해운대까지 이렇게 멀리 넘어온 건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였습니다. 어떻게 멀리 갔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소백산 근처 멀리 떨어지더라도 한 10km 이내 반경에 대부분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곳에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은 이 개체가 처음입니다. 호기심 많은 종의 특성으로 먹이를 조차 넘어온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이런 일이 사상 최초라 전문가들도 놀랄 뿐이라는데 그렇다면 붉은 여우는 왜 머나먼 여정을 멈추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고행지 갇힌 섬이지 바깥으로 나갈 탈출로 없잖아. 그냥 바다고. 혹시 여우가 고향 소백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달맞이 고개에 갇혀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뿐 아니라 소음과 불빛이 가득해서 이곳은 여우에게 적합한 서식지는 아니라는데 정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왔던 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갇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갯과 특성상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며 배변으로 영역 표시를 해 왔던 길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데요. 먼 길을 혼자 헤쳐온 만큼 영리한 녀석이라는 전문가. 또 공원엔 길고양이 먹이를 챙겨주는 시민들이 있어 배고픔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렇게 이곳에 적응해오던 셈이었죠. 그렇게 여우의 발자취를 줬던 중 방울소리 들었어? 공원 안쪽에서 수상한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녀석의 울음소리가 맞을까요? 여우 맞는 거. 여우 맞아요? 네. 여우가 이렇게 울어요? 야생 여우의 하울림과 본격 비교해봤습니다. 여우가 발견된 지도 어느덧 반년. 이곳에 남아있는 건 확실할까요? 겨울철이 되며 목격자가 뜸해진 탓에 혹시 여우가 떠난 건 아닐까 찾아나선 전문가. 깊이 거거든요. 많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크기가 여우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지금 직선적으로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직선으로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 보면 사람 손을 여보면 다시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져 있어요. 추위를 막기 위해 굴을 기역자로 깊숙이 파 몸을 숨겼을 거라는데요. 이거는 두 번째 판 거예요. 가을엔 하나의 굴만 발견됐지만 여러 개의 굴이 생겼습니다. 붉은 여우는 서식지에 서너 개의 굴을 파놓는 특성이 있기에 아직 이곳에 2121번 여우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건데요. 이대로 달맞이 고개에 정착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개체는 지금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수컷 개체입니다.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앙컷을 찾아서 자기가 왔던 길을 가서 앙컷을 만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야생성이 강한 여우들은 번식 본능이 뛰어나서 1, 2월 안에 짝짓기를 마친다는데요. 암컷을 찾아 소백산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면 새로운 정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관심한 상태로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들이 이제 야생에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는 그 습성을 안지 기를 때까지는 사람이 먹이 주는 것은 좀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4,400km의 거리를 되돌아가는 것도 도시에 남아 토착하는 것도 모두 사상 첫 번째로 기억될 2121번 여우. 우리 곁으로 돌아온 야생동물이 더는 멸종되지 않게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